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청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교육 서비스 회사 콰타 드림랩의 최현호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소중한 책은 청년의 내일을 여는 해방일지입니다. 이 책은 지난 5년 동안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장으로 근무한 김유한 작가가 대구 청년정책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과 진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중요하고 또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인데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추상적이어서 뭐부터 들여다봐야 할지, 어떤 고민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진 않으신가요? 청년의 내일을 여는 해방일지를 읽어보신다면 그런 고민을 천천히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청년정책의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체감한 내용과 국내외 사례와 이론을 바탕으로 방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독자로 하여금 친절한 길잡이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청년이 겪는 일자리, 주거, 사회적 고립 등의 사회 문제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김유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립 비전이라 청년들에게 더 가중된 문제이며 청년들이 미래 관점에서 더 민감하고 또 첨예하게 겪고 있기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청년의 내일을 여는 해방일지는 크게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청년의 삶과 정책의 최전선 파트에서는 청년이 겪는 이 시대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자가 직접 겪은 IMF 세대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전국적 이슈가 되어서 청년 정책을 누구에게보다 멀리 알린 서울시 청년 수당에 대한 논쟁과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청년 정책 현장으로 독자를 안내합니다. 이어서 가장 오래된 숙제인 일자리 정책 관점을 논하고 저자의 유럽 현지 출장을 통해서 살펴본 청년 정책의 운영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중심이 됐던 청년 고용 대책에서 청년 종합 정책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과 지자체 주도의 청년 보장제로 나아가게 됐는지 그 탄생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청년의 꿈과 공동체의 미래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지혜기라는 큰 주제가 책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일터, 꿈터, 삼터라는 관점에서 지역의 청년들이 어떻게 유형과 무형의 자산을 활용해서 창업에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청년의 미래가 곧 지역의 미래이며 나아가 국가의 미래인 점을 강조합니다. 책 2부에서는 대구시의 청년 자강 정책의 확대 배경과 과정, 그리고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청년 희망 공동체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친절하고도 상세한 설명을 더해줍니다. 더불어 청년이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미래 인재 도시의 정책 경험과 이후 우리 사회의 향후 관련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청년 정책이 기업과 대학, 시민사회와 언론, 공공기관의 소통과 협업의 산물이며 여러 사람들의 지원과 관심이 어우러지고 합해져서 기획되고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청년의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청년 정책은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입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종합 정책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책은 저자의 오랜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와 섬세한 분석력은 독자가 청년 정책을 더욱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청년 정책 기획과 실행의 현장에서 길잡이가 필요하신 분들, 시실과 날실처럼 촘촘하게 얽혀있는 청년의 취창업,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예술, 소통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 청년 정책의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더 가까이에서 들어보시고 또 공감하시고 싶은 모든 분들께 청년의 내일을 여는 이 해방일지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